서울 27개 동 핀셋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첫 적용이 됐습니다. 어떻게 사시는 동네에는 안 됐죠? 뭐 이거 다행이라 그래야 되나? 깊이가 다른 경제 콘텐츠 오늘 아침 페이지 2 정용진 김동원입니다. 자, 뉴스 3 첫 번째 뉴스. 서울 27개 동 핀셋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첫 적용이 됐습니다. 어떻게 사시는 동네에는 안 됐죠? 뭐 이거 다행이라 그래야 되나? 자괴감이 든다고 하나? 자존심은 약한 27개 동에 안 사시는 분들 중에 생각이 많아지실 것 같아. 야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아이씨 나는 이 27개 지금 동에도 못 사네. 안 돼 있나? 거기도 내 집이 한 칸 없나?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 그럼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 한 번도 안 됐으니까 글쎄 서울 적어도 서울 지역에 있는 서울이 다니까 거의. 네. 근데 이제 서울 지역에 27개 동에 안 사는 분들은 어제 저녁에 에? 다행이다라고 막 얘기하다가 아, 그건 아닌 것 같다. 잘못 골랐나 보다 내가. 여기 삼성동 있나? 삼성동? 삼성동 아마 삼성동 없지. 없어요? 없는 것 같은데 없어. 아 있네. 있죠. 아, 삼성동은 됐네. 하여튼 뭐 마포, 용산, 성동, 영등포 등등해서 은이 생각한 좀 비싸다 싶은 많이 올랐다 싶은 데는 다 들어간 거죠. 대부분 다 들어간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뭐 그것도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은 여기는 왜 들어가고 여기는 왜 빠졌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만한 데들은 네.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4년 7개월 만에 분양가 상한제 그것도 민간 택지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실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분양가 상한제가 된다라는 게 조금 오해가 있는 게 네. 예를 들면 뭐 로또 아파트다 그러니까 뭐 분양가는 5억인데 매매가는 뭐 10억이다. 아 그럼 5억 손해 보는 거 아니야? 기존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건 아니고요. 지금도 허그라고 주택 도시 보증 공사에서 네. 보증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통해서 실거래가 주변 아파트보다는 훨씬 더 낮은 가격으로 분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이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분양가의 차이는 적어도 한 5% 많으면 한 10% 정도 차이가 난다 이거예요. 그 정도밖에 안 나요? 아니 그 정도라도 큰 거지 사실. 왜냐하면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에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10% 정도의 원가 상승이 있다 하락이 있다 이게 얼마나 큰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체감하는 거 야 분상제 걸리면 이거 완전히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오해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일단 일반 아파트가 이달 8일 이후에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에 내년 4월 29일 이후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한 단지가 분양가 상한제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8일 이후 딱 오늘부터 딱 이게 아니고 기준은 내년 4월 29일 이후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이제 신문에 하게 입주자 모집 공고 네, 신청한 단지가 해당이 되는데 분양가가 제한이 된다 이거죠. 그리고 네. 여기에 이제 분양가 제한뿐만 아니라 5년에서 10년 사이에 이건 이제 인근 주변 아파트의 시세와 이 분양가 차이가 얼마나 되나 이거에 따라서 5년에서 10년의 전매 제한 및 2년에 3년은 실거주 뭐 분양받은 사람 무조건 2년에 3년 실거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제 발표된 데가 어딘가 이렇게 보니까요. 물론 이제 뭐 강남, 서초, 뭐 송파, 강동 여기가 이제 제일 많은데 네. 대충 보니까 강남구에서는 개포, 대치, 도곡,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 와 진짜 모든 사람이 살고 싶어하는 그 동이네. 그죠? 학부형들 특히 인기 많은 동네. 네, 그리고 송파에서는 잠실, 가랑, 마천, 송파, 신천, 문정, 방이, 오금 이렇게 여덟. 송파도 뭐 상당히 많이 됐군요. 서초 요즘 제일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평당 1억짜리 나온다는 이, 아. 이 서초 잠원, 방배, 반포, 서초 네 개 동이고요. 네. 강동구에 이제 여기도 굉장히 관심사예요. 둔촌 주공이 있으니까 아. 길동, 둔촌 두 개 동이 됐고 마포구에는 아현, 용산구에는 한남 보강, 성수, 송동구에는 성수동 일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앉아 있는 이 동네 영등포구의 여의도동도 포함됐어요? 예. 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야 그러면 과천, 분당, 판교 뭐 이런 데들 뭐 엄청 올랐다는데 괜찮다는데 또 양천구 목동 재건축 준비하는 데 많은 것 같은데 재건축 준다 하는데 그런데 왜 안 됐니? 이런 이제 얘기들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 분양가 상한제가 되면 아까 제가 그 전매 제한이 걸린다는 얘기 있잖아요. 네. 인근 시세에 분양가가 인근 시세 100% 이상이면은 5년
이건 의미가 없지. 분양가가 인근시대 100%인데 근데 80에서 100%는 8년, 80% 미만이면 10년간 전매가 제한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2, 3년간 실거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0년 전매 제한이라는 얘기를 한 거지. 아, 지금 뭐 인근, 물론 이제 인근이 지역이라는 게 뭐 굉장히 좋은 아파트들만 있는 건 아니고, 네. 그죠? 뭐 노후된 아파트들이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예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대체로 지금 발표된 이 지역의 그 분양가 상한제 걸리면은 한 10년은 전매 제한 당한다. 그러니까 10년 이렇게. 동안 못 판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내가 죽어도 팔고 싶으면 아니 어떻게? 진짜 어쩔 수 없이 이제 팔아야 되는 팔아야 되는 경우에는 전매 제한이나 실거주 의무 제한에는 이제 일반 매매로 못 팔고 왜 재산권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공사 있잖아요. 거기다가 팔고. 여기에다 분양가에다 1년 만기 은행 정기금지 1.5%잖아. 여기 이자 쳐줄 테니까 진짜 반납에 반납. 이건 매매가 아니라 반납이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방법들이 없나 이게? 빠져나가는 방법 막 찾다가 이제 세무조사 받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어쨌든 그런 이제 이 조치가 이제 벌어졌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집값이 잡힐 것이냐? 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얘기할 부분은 아니고 조만간 부동산 분상제의 시행으로 네. 연말 연초 또 내년 이후에 아파트 가격 지금 말씀드린 27개 동을 비롯해서 이 아파트 가격이 잡힐 거냐. 지금 가면 갈수록 더 상승폭이 커진다고들 하니까 네. 지금 이 경제 프로그램 말고도 이 시사 프로그램에서도 이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다루더만요. 네네. 거기 보니까 유튜브 스타들이 뭐 다 올렸다 이렇게 보도하는 데들도 있고 집값을? 네. 유튜브 스타들이 올렸대요? 아 유튜브에서 뭐 계속 올라간다. 그 유튜브 스타 중에 한두 명 우리가 아는 사람도 있더라고. 근데 어쨌든 반대로 이제 다른 쪽에서는 뭐 계속 빠져야 된다고 그분도 우리가 아는 분이고. 그래서 야 이게 진짜 사회적으로 이 집 문제라는 게 참 정프로도 이제 전세 막이 다 돼간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내년 2월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한 번 더 전세로 돌아야 될 것 같은 느낌. 부천은 아마 분상제 부천에 있는 그 아 갑자기 그 또 빌라 아 부천 얘기랑 SS 얘기 이제 그만 좀 하시죠 이제 부동산 하면 부천 주식 하면 SS 자 부동산 네. 분양가 상한제 첫 적용됐다는 소식 전해 드렸고요. 자 그리고 전세계 스타트업 투자의 큰손 손정의 손마사유시 소프트뱅크 회장이 7조 원 자산 손실을 봤다 이런 분석이 나왔다면서요. 야, 근데 이 양반 진짜 내가 이 양반 일부러 내가 이 양반한테 뭐 감정이 있는 거 아닌데 계속 뉴스에 올라오네. 이 사람이 투자자지만 소프트뱅크라는 회사의 경영자잖아요. 네. 근데 이 소프트뱅크가 이 3개월 동안에 영업 적자가요 7,001억 엔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10배 정도 보면 한 7조 정도 적자를 본 거예요. 아 소프트뱅크가 적자를 봤다고요? 네. 아 그 다른 뭐 무슨 우버 이런 걸로? 아니 그건 비전 펀드고 거기는 더 지금 심각한데 소프트뱅크에서도 이런데 이제 투자를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3개월 만에 영업 적자가 7,001억 원인데 우리 돈으로 7원인데 나 일본말로 이 사람이 어떻게 표현했는지 모르겠는데 나 지금 너덜너덜합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 아 본인이 직접 본인이 실제로 어제 이제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도쿄의 한 호텔에서 간담회를 했대요. 기자들하고 뭐 이렇게 해서 뭐라고 그대로 읽어드리면 번역을 이렇게 했더라고. 시뻘건 엄청난 적자로 3개월 결산으로 이 정도의 적자를 낸 것은 소프트뱅크 창업 이후 처음입니다. 실로 태풍이라고 할까 폭풍우 상황이라고 이렇게 말문을 이제 열었다 이런 거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소프트뱅크 본업도 뭐 그냥 그런 데다가 말씀하신 비전 펀드 및 델타 펀드의 대규모 영업 손실 이 부분에서만 5,726억 엔 그러니까 한 6조 가까운 손실을 이제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외신을 제가 보니까 오늘 아침 외신을 보니까 이렇게 했다고. My investment judge was poor. 예. 내 투자 판단은 정말 참혹했다. 네네. 이렇게 본인이 얘기했다고 영어로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럼 손정희 회장이 그럼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난 앞으로 뭐 반성하겠다 이런 얘기가 더불어서 내 자신의 투자 판단 여러 가지 의미에서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크게 반성하고 있으나 주주 가치 소프트뱅크의 주주 가치는 1조 4천억 엔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게 이 주주 가치에 대한 평가를 어떤 잣대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네.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아직도 그 펀드에 들어가 있는 자산에 대한 평가를 덜 보수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이제 들고 대세엔 전혀 지장이 없다. 그리고 전략 변경은 없다. 그래서 앞으로 이 같은 포트폴리오를 계속해서 유지한다? 유지할 거다 이런 얘기인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연일 지금 한 일주일 이상 미국 주가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치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했고 우리 주가도 6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이라는 측면에서 엄청난 훨씬 더 크다는 거죠. 투자자 자잖아요. 소프트뱅크의 경영 본업도 있으나 더 큰 부분은 비전 펀드 같은 큰 투자 자산을 갖고 있는데 저쪽 동네에서는 지금 사상 최고가 치고 있는데 이쪽 동네에서는 3개월에 7조 적자 났다.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훨씬 더, 만약에 저쪽도 지금 추락하고 있으면은 아 그래 손상 괜찮아 이렇게 얘기할 텐데 이건 뭐 극심한 대비가 되다 보니까 아마 손 회장의 어떤 심경도 그렇고 투자자들이 보는 우리 그 손정희 회장에 대한 생각들도 굉장히 극과 극을,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뭐 1조엔 이상의 흑자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천상에서 지옥으로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본인이 너덜너덜합니다라는 얘기를 할 만큼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가 뭐 며칠 전에 그 손정의발 위기에 대해서도 살짝 재밌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실제로 기사에 보니까 실리콘밸리가 어쩌면 버블 붕괴라는 진실의 순간에 마주하게 될 전망도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도 본인이 그렇게 나 너덜너덜하다 정도 얘기할 만큼 어느 정도 좀 멘탈도 좀 있고. 아유 멘탈 갑이죠. 멘탈에 대해서는 솔직한 편이네요. 아 그럼. 네. 자 손정의 회장의 어마어마한 손실 얘기 좀 전해드렸고요. 한국 조선업이 뭐 왕의 귀환입니까? 싹쓸이를 했다면서요? 뭐 LNG선 싹쓸인데 뭐 다 아는 거예요. LNG선을 실제로 만들 수 있는 나라, 만들어서 이제 고객사 선주사에 납품할 수 있는 나라라는 게 거의 우리나라가 유일해요. 네, 그래서 뉴스 플로우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현대중공업이 사실상 지난달에 로열 더치셀과 최대 8척의 LNG선 건조 의향서 LOI라고 하죠. 레터 오브 인텐션이라고 하는 이건데 이 LOI를 체결했다. 이건데 현대중공업이 이 선박 사양이라든 가격, 인도, 기한 뭐 이런 세부 내용을 이제 확정하면 발표한다. 이런 게 이제 기자의 보도인데 실제로 업계에서는 현대중공업이 8척 땄다 이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까지 해서 놓고 보니까 이제 2년 연속 50척을 웃돌게 됐다 이런 건데 작년에도 50척을 넘었어요. 근데 작년에는 12월 달에 가서야 이제 50척을 넘으면서 60척 이상 수주를 하겠는데 원래 이제 조선업계 수주라는 게 11월 12월에 좀 몰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보다도 더 많이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기대가 나오는 건데 특별히 이제 LNG선 같은 경우에는 싹쓸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총 지금까지 3분기까지 건조 계획이 체결을 된 게 35척인데 우리 업체가 32척을 수주했어요. 빅3죠 당연히. 근데 3척 가는데 한 척도 러시아 조선소가 했는데 삼성중공업에다가 기술 협약을 맺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안 봐도 뻔한 게 이제 중국 자선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장밋빛만 볼 수 있냐 그런 건 아니고요.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선박 발주량을 전 세계적으로 보니까 1539만 CGT 표준 화물선 한 잔 톤수로 작년의 절반 정도에 그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글로벌 경기 침체와 미중 무역 전쟁의 여파로 LNG 같이 특수가 있는 선종에 대해서는 굉장히 선전하고 있고 작년만큼 따라가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 환산톤수 전체 벌크라든지 컨테이너라든지 뭐 이런 탱커라든지 이런 걸 다 합쳐서 놓고 보면 상당히 지금 그 발주량이 좀 줄어 있다. 근데 이제 그래도 조선업계에서는 좀 기대하고 있는 게 뭐 우리도 몇 번 다뤘습니다. 카타르에서 뭐 60척이다 100척이다 얘기 나오고 모잠비크라든지 이런 쪽에서
LNG가 터져 나올 텐데 그게 언제냐 이거예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보니까 지난 1월에 한국을 방문했던 타임빈 하마드 알산이 카타르 국왕이 우선적으로 60척에 대해서 한국에 뭐 이런 발언도 했고 한데 실제로 이제 현실화되는 국면이 아마 연말 연초 내년 상반기 이 정도가 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 조선주 주가는 이런 기대감을 그렇게 많이 반영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그렇게 지금 반도체라든지 삼성전자가 9월 이후에 21%가 올랐더군요. 네네. 알고 계셨어요? 21% 정도 올라는 인식을 못했죠. 그냥 스물스물 올라 버린. 진짜 조금씩 올라 보이는. 네. 근데 21%. 야 이게 그 두 달 만에 21%. 지금 11월 초니까. 야 그러면 이제 연 환산 수익률은 얼마야? 120. 월 10%씩. 대단한 거죠. 네.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조선주에 대한 시각을 한번 정돈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조선주는 그리고 그 저 합병 이슈가 아직 좀 남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정확히 작년 올해군요. 올해 초 4월인가요? 그 합병 발표 이후에 굉장히 큰 주가 하락을 경험하고 그 이후에 사실 본격적인 예를 들면 시세 분출은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좀 자제당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뉴스 3 요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오늘 목요일입니다. 오랜만에 담 넘어 목요일 한번 가볼까요? 저희 광고 듣고 와서 김지훈 박사 만나러 갑니다.